시편 78편은 아삽의 시로서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는 그 시로 기록됐습니다. 역사에서 배우는 것에 대해서 1절부터 8절까지 소개했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언급했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조상들과 그 조상들에 대한 역사를 보면서 자손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교훈으로 삼고 그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록할 수 있도록 후대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부전자전이 돼서 아버지가 타락하듯이 또 자녀가 차타락하고 그런 부전자전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역사가 아버지가 역사의 그 시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의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새롭게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모든 역사 속에 자신의 그런 세속의 물결이나 그런 모든 세상의 그런 타락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개혁이 되어야 되는데 개혁은 역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 속에 교훈을 찾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갱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9절부터 22절까지 불신앙에 대한 그런 표현들을 지적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준행을 거절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뿐 아니라 그들은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식탁을 베푸시고 물도 주시고 떡도 주시고 고기도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탐욕과 불신앙으로 그렇게 일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다 탐욕과 불신앙으로 어긋난 길을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만나를 주시고 고기를 주시고 심히 배불게 그들을 먹이시고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데 눈을 감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이고 눈을 뜨면 세상이 보여서 온갖 불평과 불신으로 가득 찬 그런 어렵고 힘든 생활을 그렇게 불신앙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불신앙의 삶은 헛된 삶인 것을 지적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결국 아무것도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 바로의 압제 속에서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표적들을 행했다.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게 하시고 그리고 파리떼를 보내고 개구리를 보내고 황충을 보내고 우박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적 같은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또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렇게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시도록 미워하시게끔 그렇게 되었다. 온갖 산당을 세우고 온갖 그런 모든 것에 빠진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그래서 청년들은 불에 살라지고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가 없으며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를 부르시고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다. 다윗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이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금 상기시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온 과거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과거를 생각하는 것은 결국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과거를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앞으로 미래를 우리가 신앙으로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를 해석하고 다시금 그 어떻게 역사를 해석하느냐는 그 해석 그런 그 입장이 중요한데 우리 신앙인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 생활이나 광야 생활이나 가나안 생활이나 모든 생활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기록해가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78편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또 오늘날까지 함께 하셨는가 하나님의 섭리적인 차원에서 모든 과거를 해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또는 국가나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나온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